네,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시장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 기조가 이어졌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. 오늘 밤에는 여러 가지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요, 바로 FOMC 의사록 공개입니다. 현재 외신에서는 이번 FOMC에서 큰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라는 예상들 내놓고 있습니다. 관련해서 또 어떻게 결과들 나오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오늘 밤에는 블랙록 그리고 델타항공, JP모건 체이스 등이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간밤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. 호실적을 거두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. 오늘 밤에는 또 어떤 기업들이 어떤 실적을 발표하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일정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. K카가 오늘 시장에서 신규 상장을 합니다. 국내 최대 직영 중고차 플랫폼이기도 합니다. 오늘 코스피 시장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.